강아지 문제 행동 지금부터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카리스마의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효국 훈련사와 함께요. 강 훈련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아롱이 가족. 아구 이뻐라. 아구 이뻐라. 오늘도 아롱이를 보는 어머님의 눈은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자, 훈련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들어가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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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구나. 네. 아롱아,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되게 싸납다고 들었는데. 바깥에 나오면 바보가 돼요. 바깥에 나오면 네. 더 바보 같아요? 네. 그렇구나. 이렇게 안 올 수도 있고요? 예, 네, 집에서는 저기 하는데 바깥에 나오면은 네. 바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요. 옆에 강아지한테도 줄까요? 되게 좀 소심하고. 네. 네. 아롱이와 보호자, 특히 어머님과의 모습을 보던 강 훈련사는 대뜸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보호자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요? 강아지 줄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러면 줄을 메고 예. 강아지를 바닥에 놓으면 어때요? 예. 네. 아롱이를 제어할 수 있게 줄을 메고 난 뒤 보호자에게 첫 번째 미션을 제시하는데요. 보호자님한테 이제 미션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 상담하는 동안 우리 이제 강아지를 보지 말아보세요. 자신 있어요? 지금도 봤는데 만지지도 말고 네. 강아지 보지 말고 예. 아니, 지금도 보지 말고 옆에 따라다니면서요? 저를 보라고 했지? 보지 말고 지금 어떻게 강아지 보지 말고 네. 한번 오늘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네. 거니까 지금도 보면 안 되지. 자꾸 눈이 가는데 아니 보지 말아봐요. 보호자 눈에 보이는 건 아롱이 보지 말라고. 오늘 보지 말라고. 아니 아래로 보지 말래. 제 귀 봐요 그러면. 제 눈 보기 싫은 귀 봐. 오케이야. 가까스로 보호자가 아롱이에게서 눈을 떼자 이번에는 아롱이가 안달이 났습니다. 보호자의 눈길을 끌려고 애절한 눈빛 공격에 버둥버둥거리기까지. 아롱아, 넌 원래 이런 강아지 아니었잖아. 응? 얘가 왜 이럴까 근데? 왜 이러냐면 불러놓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러냐면 보호자님이 아주 잘 반응해 주세요. 손도 내밀어 주려고 하고 우리 보호자님이 쳐다도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몸을 뒤로 하면서 이 친구한테 이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은연중에 메시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지금 이 친구를 더 헉헉거리게 만들어요. 우리 엄마 지금 슬퍼, 그죠? 아이고, 어떻게 내가 눈을 울렸어. 유이, 이리 와. 내가 못 가려고 했는데. 놔두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머니. 보호자님, 이제 진정하시고요. 아롱이와 평소 지내는 모습을 함께 볼까요? 사나운 아롱이 때문에 보호자는 반려견 미용사라는 직업을 갖고 그나마 아롱이의 목욕이나 약 바르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따님이 네. 관리를 좀 도맡아 하시는구나. 네, 엄마는 아예 손을 못 대세요. 아, 이게 엄마한테는 더 심해요? 네, 이날도 약하게 물린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질려고 한 것 같아요. 옷 입히려고. 옷은 왜 입혀요? 산책 데리고 나가려고. 늦었어. 옷 입을 때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네. 옷을 안 입히면 어때요? 네? 아니, 옷을 안 입힌다고요? 사실 우리 많은 보호자가 과하게 강아지를 보호해요. 충분한 털이 있기 때문에 털을 좀 더 길게 잘라주고 옷을 안 입히는 게 사실 더 좋죠. 얘는 습진 때문에 네.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면 꼭 미용을 해요. 털을 완전히 밀었거든요. 그랬는데 막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3mm. 3mm가 최고 짧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그게 짧아 제일 짧은 거죠. 그전에는 더 짧게도 그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한동안 했는데 우선은 미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민삭발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우리 미용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린 강아지도 민삭발하고 나면은 3일씩, 일주일씩 네.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민삭발을 우리 미용사님들이 보이콧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네. 짧게 깎고 나면 털이 안 날려서 다행이라고요. 이제 피부병 걱정은 없을 거라고요. 강아지에게 털이란 체온 조절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완성.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짧게 미는 것보다 털을 자주자주 빗겨주세요.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아롱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롱이는 유독 어머니에게 더 짖고 많이 으르렁댔었죠? 마마네요, 마마. 마마 이러네요, 마마. 마마. 소인. 뭐 이러면서. 물릴까 봐 조심하던 보호자. 빨리 앉는. 알아서 줄게. 어? 저렇게 화내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호자님이, 우리 엄마 보호자님이 약간 좀 겁도 좀 있죠. 물릴까봐. 안 물릴라고 제가 조심하는. 손톱도 막 빠질 정도로 물려봐서. 예. 공격적인 강아지들은 우선은 공격적인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부터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TV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식사하고 계신데 이제 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보호자님이 계속 이 친구한테 이제 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옷 입히려고 하고 이뻐해 주려고 하고 강아지가 어디 가면은 이렇게 가서 뭐 이랬니 저랬니 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런 행동을 아예 일체 끊으셔야 돼요. 아예 안 하셔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 걸지도 말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보호자님은 이제 강아지의 언어를 좀 배우셔서 이렇게 요구하고 협박하는 친구에게 그 협박이 나한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주면 돼요. 그 협박에 길들여지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거에 보호자님이 공감하느냐예요. 제가 살짝 느껴지기로는 우리 엄마는 그냥 내가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사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여요. 그거는 보호자님의 선택이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저 친구를 대변하고 싶은 저로서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사납게 으르렁대던 아롱이의 모습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볼까요? 아롱이는 혓바닥을 내밀어 다가오지 말라고 거부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롱이가 자꾸만 폭발했던 건 조용한 의사 표현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거칠고 사납게 자신을 지키려 했던 거죠. 그게 보호자님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쟤는 행복하지 않아요. 보호자님을 품에 안겨있는 거 제가 좋아하지 않다잖아요. 12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보호자에게는 충격적인 상황. 그럼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행복한 건 어떤 걸까요? 요걸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이 온다. 강형욱 훈련사의 건강한 반려견, 바로와 다올. 처음 본 사람 앞에서도 신이 난 바로와 다올. 으아! 이야! 우리 애기도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얘는 더 건강하네. 너?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뻐 이뻐도 하고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 서볼까요 우리? 그냥 가만히 서세요. 보호자는 훈련사의 말에 멈춰버린 바로와 다오리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집중하죠. 그거 나한테 던져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엎드려? 엎드릴게요. 그거 나한테 던져주면은 안 돼요? 이러면은 제가 잘했다고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엎드려주면 안 되겠니? 엎드려주면 내가 이뻐해 줄 건데 제발 엎드려주면 안 되겠니? 엎드려주면 이쁠 건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나한테 나 이거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내가 이쁘게 할게요. 내가 잘 있을게요. 이렇게 좀 교육하는 거예요. 사납다고 조심하고 달래주기만 해서는 아롱이와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 엄마가 약간은 조금 스트레스에 이빨을 보이지 않는 친구를 만났으면 아마 되게 잘 키웠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사실은 정도 많고 되게 잘 키우고 그랬을 텐데 약간 그래서 신청한 거예요. 너무 이뻐하니까 네. 좀 더 앞으로 더 그러니까. 이뻐하게 키우라고 네. 신청을 했어요. 좀 고생스럽지 우리 엄마가 네. 그래서 근데 약간 좀 그 주는 애정을 이렇게 좀 조절하는 거를 좀 배워야 돼요. 예. 그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던져줘봐요. 네, 엎드렸어요. 던져주세요. 역시 순식간에 물어오는 바로 바로 다오리와 놀다 보니 어느새 어머니의 마음도 룰루랄라. 그죠? 자, 되게 재밌죠? 사람들하고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저기 어머니, 훈련사님 얘기 들으시나요? 어머니, 지금 엄마 지금 솔루션 진행 중이에요. 딱 한 번 더요. 그다음에 엎드려라고 해볼게요. 바로 엎드려. 옳지. 이쪽으로 던지지 말고 이쪽 사이로 던져봐. 바로와 다오리도 어머니가 놀아주는 게 재밌나요? 자꾸만 장난감을 물고 와 놀아달랍니다. 옳지, 아이고. 키, 당기기 놀이하자고요. 웃자. 더 힘차게 당겨보라고요. 케메! 허리 펴고 허리 펴고. 어머니 특유의 사정하는 톤에 오늘은 다오리도 좀 헷갈리나 봅니다. 나? 엎드려. 엎드려. 이거를 이제 살짝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던지지 말고 그러면 겹치면서 부딪히니까 요 뒤로 한번 던지세요. 뺑! 선수 누가 가져올 거야? 사실 애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사실. 어머니, 장난감 그만. 이제 우리 솔루션 해야죠. 아로이가 옛날에 아기 때는 기다려를 했었어요. 간식 먹을 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이냐면 그냥 막 주면서부터 간식을. 그러니까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그냥 확 기다려 하기 전에 그냥 확 낚아채 가는 거. 아이고. 뭐 얼마든지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보호자님 제가 아까. 옳지. 근데 줘야 되잖아. 시키면 내가 줘야 되잖아. 자, 그럼 아롱이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우리 아롱이 이런 땅 잘 안 밟아봤는데. 어머니. 네. 이런 땅 안 밟아봤어요? 잘.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 흙 밟고 발 안 닦으면 습진 날 거예요. 들어는 봤어요. 이렇게 아스팔트 길보다는 흙길 이렇게 젖은데 이렇게 걸으면 좀 패드도 까칠까칠한 것도 많이 나아질 거라고 듣긴 했는데. 야, 12살이라도 아롱이 여전히 건강하구나.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울타리가 있어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이곳에서 오늘 산책의 미션은 부르지 않고 당기지 않고 그냥 걷기. 어디로 와야 되는데 올지를 몰라. 여기 어디지? 내가 누구지? 내가 괜찮아요? 여기 어디지? 내가 누구지? 아롱이가 한 번도 이런 거 혼자 안 해봤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엄마가 문제집 풀어줬잖아요. 예. 답을 자기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찾았다. 그건 안쓰러운 거죠. 시간은 좀 걸렸지만 기다려주면 아롱이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 없이도 혼자 저렇게 놀 수 있어요. 집 밖에 나와서도 바보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아롱이. 가끔씩 보호자를 확인하더니 좀 더 용기를 내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을게. 걸어가던 보호자가 걸음을 멈추니 아롱이도 보호자 곁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신기하다. 우리 살짝 신기하다. 이렇게 앉아볼까요? 보호자가 자리에 앉아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다가옵니다. 어떤 게 신기하세요? 쫓아다니는 손 냄새만 이렇게 만져. 만지지는 말고 손만 내밀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주세요. 만지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손에는 으르렁 대지도 않습니다. 강아지 보진 않을 거고요. 손 이제 치워볼까요? 오케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오, 아롱이가 꽤 편안해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게 진짜일 수 있어요. 이게 아롱이가 진짜 보호자님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호자님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롱이의 진짜 모습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있고 싶은 거죠. 보호자님하고 같이 있어도 날 만지지 않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근데 보호자님이 틈을 안 줘서 그래요. 놔두시면 돼요. 이 친구 마냥 공격적인 아이가 절대 아닐 거예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 좋은 분위기 집에서도 유지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